심심하니까 라디슈의 마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은 편한테는 안 되네요. 약간의 경험치. 자기가 자기를 회복시켰네요. 그러면은 매력이 풀렸죠. 한번 배운 김에 라디쉬의 라이트닝. 히트블레이드. 아까 라디슈도 굉장히 셌기 때문에 고양이 정도 레벨은 라디슈로 때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또 매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직 실드. 많이 달진 않네요. 카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겠네. 그러면은 플래시로 마비를 시켜놓겠습니다. 마비가 안 됐죠. 그러면 꼭두각시. 이게 아까 매력 기술인데 이 친구한테 써볼게요. 실패했네요. 힐도 범위가 늘어났어요. 약간 레벨에 따라서 스킬이 범위가 늘어나고 또 배우는 스킬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좀 한 명을 몰아 키우는 것보다는 다 같이 키우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원킬이 안 되죠. 홀드. 도망가면 귀찮으니까. 걸렸네요. 마비. 범위 힐이네요.
버스트를 쓰고 다시 남극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직선이죠. 아이고, 아무도 안 죽었네. 회복하게 생겼죠. 17이면은 한 번 더 히트를 걸고 앞에를 마무리할게요. 아까우던 치유의 꽃. 고양이 울음소리가 실제랑 비슷하죠. 약간 애기 울음처럼 고양이 울음소리도 약간 애기 울음처럼 나더라고요. 아디슈한테 히트블레이드를 한 번 더 써주고 버프는 그만 걸겠습니다.
애들이 일직선에 있기 때문에 먼저 카림으로 양념을 치고 라디쉬로 마무리 해볼게요. 오, 이렇게 하면 3명이 맞네. 끈질깁니다. 라디쉬로 따라가서 마무리가 되려나? 아, 아니네요. 카린으로 마무리. 지금까지 너무 궁금한 것 같죠? 저거는 먹어야 되는데. 라이프 스틸. 이렇게 두 명을 한꺼번에 힐하면. 아이고, 잘못 왔네. 두 명을 한꺼번에 힐하면은 아마 경험치를 더 먹을 거예요. 자긴 힐을 못하네요. 거의 쓸모없죠. 보면은 카린이 레벨 14, 알 14 다 똑같네요. 거의 라디쉬로 마무리하는 게 좋긴 한데 귀찮으니까 아무나 마무리하겠습니다. 난 これでは イベントにならないじゃないか。 PT오지상. 카린짱. 이때 どっから 入ってくんだ。 実は今日はお礼と頼みがあるんだ。なんだ。僕たち明日の美人コンテストに出たいんだけど。何？ダメ？そいつは大助かりだ。 実は今回エントリーする女の子たちが揃いも揃って出場できなくなってるんだ。 다들 집이 어망가봐요. バカな話だよ。ダイエットのやりすぎで倒れたとか、グラマーになろうとして食いすぎたとか。 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다가 너무 오버해 버렸죠. 君たちなら申し分ない。早速手配しよう。 ありがとう。 아, 근데 どうした? 우와, コンテストで君に次がないの。 まあ, そんなことか。 약간 좀 의심이 들죠. PT 오지상 때 저걸 왜 가지고 있는 걸까?
이제 다음 날이 시작하면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7일째 시작이네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